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그림은 도시와 함께하는 산. 산과 함께하는 도시. 도시는 산에 안기고 산은 도시를 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산이 가까이 하는 도시. 서울은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스케치를 시작으로 하나하나 채워가겠습니다. 도시를 그리는 어반 스케치의 일부분을 해봅니다. 어반 스케치의 특성상 아주 세밀한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실상 이 세밀한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공부했듯이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부분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식의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어느덧 내가 목표한 그림의 스케치가 완성됩니다. 하천 옆의 풀숲들은 마크메이킹의 기법으로 채워가고 도심의 다리, 건물들은 어반 스케치 하듯이 세밀한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도심의 건물들을 곧 채워가겠습니다. 스케치는 소실점이 있는 원근의 형태로 그리고자 하였습니다. 다소 시작하며 집중력을 잃고 선들이 삐뚤빼뚤 제멋대로 그어져 갑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만족시킨다 생각하지 마시고 채워가십시오. 거칠더라도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채워가시다 보면은 어느덧 다소 집중력이 떨어졌던 마음들을 정리하고 만족스럽게 스케치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채워가는 과정, 참선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기분으로, 숨을 멈추고 요가하듯 복식 호흡을 하며 선을 채워갑니다. 그림을 즐기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그림은
도시를 그리는 어반 스케치, 그리고 산을 그리는 산수화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빈 공간 없이 차분하게 종이 위에 선과 점을 채워줍니다. 이 채우는 과정 또한 무엇을 어디에 적절하게 비율과 균형 있게 리듬 있게 구도를 생각하며 스케치를 채워갑니다. 처음 시작하며 다소 어수선했던 선과 점들이 어느덧 완성이 되어가니 몸은 저절로 흥겹게 종이 위에 선과 점을 가득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언제 보아도 웅장하고 포근한 삼각산의 모습, 아름답습니다. 부분 그림을 분석해보면 어떠한 특정 문양들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나만의 마크를 만들어 채워가면 그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산에 멀리 보이는 산의 나무들, 숲의 모습들을 먹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먼 곳의 숲이 그 느낌이 아주 전달이 잘 되는 그림, 우리의 수목화가 그러한 그림입니다. 목의 농도를 조절하며 숲의 깊이도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림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가까이 있는 산, 조금은 멀리 있는 산, 그 차이점을 먹의 농도로서 조절하여 좀 더 사실적인 표현들을 해봅니다. 작가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보고 느낀 아름다움을 그것을 그림으로 바꾸는 행복감에 젖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몇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나만의 그림, 내가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A4 갤러리는 회원이 찍은 아름다운
삼각선의 모습과 하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화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오늘도 그 특권을 누립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이 그림을 사실적으로 깃발을 만들어 감상합니다. 끝의 영상까지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